안녕하세요. 저는 3년차 서울팬 최세별이라고 합니다. 세미 프로팀한테 발리고, 태국팀한테도 발리고, 클라스, 정신승리 시작하세요. 올해는 괌에서 체력 훈련만 했기 때문에 새로운 선수들도 있고, 그러니까 손발이 안 맞는 게 당연하지 않나. 되게 구차하네요. 어디는 양 윙을 코바 오르샤로 쓰는데, 마우리뉴 마우리뉴는 죄가 없어요. 오르샤는 솔직히 조금 아쉬워요. 왜 노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아쉽고, 일단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링요. 황선홍 미친 건가? 서울도 포항처럼 외인들 다 쫓아내고 국내 선수들로만 이루어진 호구팀 만들 건가? 본인 철학대로 축구를 하셔서 더블을 하셨는데, 호구팀이라고 하시면, K리그는 왜 보는 거냐? 본인의 선택이죠. 휴일을 어떻게 보낼지는 자신의 선택인 거고. 축구 보러 가는 게내 나이가 좋고, 내가 스트레스가 풀리면 보러 가는구나 하면 되는 거고요. 뭐, 왜 굳이 이렇게까지 비하를 하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. 솔직히. 쓰레기 매립지 위에 경기장 지어놓고 만족하냐? 경기장 예쁘고 좋은데? 그, 뭐야, 여가 카페 딱 있고, 이런 경기장 별로 없어요. FC 틀딱, 노인정, 곽틀딱, 퇴안, 하틀딱, 무릎 고자 박틀딱. 이건 정말 말이 너무, 본인은 안 늙을 것 같아요? 사람은 다 늙어요. 오우. 으앙. 이거는 그냥. 퇴물 대성을 왜? 키키키키키. 퇴물인지 아닌지는 선수가 증명을 할 거고, 클래스는 영원합니다. 개상호 연봉이 5억이라며? 남의 선수한테 개상호라고 하지 마세요. 다 읽었네요. 고무장색으로 하겠습니다. 첼시.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. 만약에 제가 선수였으면 진짜 좀 많이 그랬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리그 비하는 좀 그렇네요. 본인의 취향이 아니라고 해서 남의 취향을 그렇게 좀 배제하려고 드는 거는 좀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 아닌가. 달지 마세요, 웬만하면. 요즘은 고소도 쉽게 쉽게 하는 세상이라. 이 영상에도 악플 달면 안 돼요. 악플 달면 고소하겠어. 3월 5일 3시에, 오후 3시에 서울과 수원의 슈퍼매치가 있으니까요. 그거 보러 오세요. 그거 진짜 오면 그냥 끝날걸? 하프타임에 노래 한번 불러보면 그냥 갈걸? 이런 10회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해주세요. 구독해주세요.